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 두 사람 전생에 인연일 거야. 해봤고 이별도 해봤지. 사는 거 별거 없더라.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우리 둘이서 웃으며 살아가보자. 자식 살아보아도 너나 나나 그
여기서 거기 아니 거냐 내 거냐 따져보아도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해먼지처럼 살아가다 한먼지처럼 사라지리라 낮은 곳에 내려놓고 웃으며 살아보 모든 분들과 함께합니다. 전국 탑텐 가요쇼 이봉훈입니다. 소유하고 싶은 가수 소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미 씨. 네. 요즘은 말이에요. 한여름을 제외하곤 1년 내내 공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주 맞아요.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요즘엔 여행도예요. 여행 중에서 피미여행이라고 있대요. 피미여행. 네. 미세먼지 피하는 여행. 그게 유행이래요. 저도 다녀왔잖아요. 아, 갔다 왔어? 네, 저도 갔다 왔어요. 좋겠다. 하와이 다녀왔어요. 네, 근데 가끔 깨끗하고 맑은 날씨 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였는데요. 원래 이 미세먼지가요, 뭐 중국발이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한국에서 이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원인이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 서부풍이 불 때는 미세먼지가 좀 심해지고 동남풍이 불 때는 미세먼지가 좀 얕아진다, 옅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 날씨는 점점 더워지지만 동풍이 부는 한여름이 정말 그립고 기다려집니다. 그래요.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 이 동남풍 불 때는 좀 낮아지니까 요즘에 그 노래 많이 불고 다녀요. 어떤 제가. 노래인지 알겠다 벌써. 동남풍아 불어라 내님에게 나에게 잡히도록. 아, 네. 근데 저는 이 노래가요 이렇게 들리네요. 동남풍아 불어라 내 님에게 미세먼지 잡히도록. 내가 미세먼지냐? 내가 먼지야? 이렇게 들리네요. 참, 어쨌든 간에 요 다음 나오실 분, 이분은요 허구한 날 지푸라기 들고 동남풍 잡으려고 그냥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혜진 씨를 소개합니다. 박수 주세요. 동남풍아
말고 누가 말했었더라. 그리고 너는 세상살이 속고 속는 인생살이 그렇게 살아가더라. 사는 게 힘이 들고 지칠 때는 어디지 한 번에 쉬었다 가자. 하루 세끼 챙겨 먹고 하루 한 번 눈 붙이면 그게 잘 사는 거란다.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이 있고 내일이 힘들어도 모레가 있네. 인생은 회전목마 같은 거라고 인생은 저 바다에 파도 같다고 인생은 한치 앞도 볼 수 없다고 그래서 인생이 좋다고. 너는 세상살이 속고 속는 인생살이 그렇게 살아가더라. 사는 게 힘이 들고 지칠 때는 어디지 한번 쉬었다 가자. 하루 세끼 챙겨 먹고 하루 한번 눈 붙이면 그게 잘 사는 거란다.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이 있고 그래서 인생이 좋다고 그래서 인생이 좋다고.
소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 마.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베여도 불어나가 내
네, 여러분은 지금 전국 탑10 가요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미 씨. 네. 유미 씨는 요즘에 부러운 사람 있어요? 아우, 부러운 사람 진짜 많죠. 그래요? 일단 저같이 이쁘고 착한 동생을 가진 소유찬 씨도 너무 부럽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쁜 여자 MC와 MC를 보는 이봉원 씨도 부럽고요. 부러운 사람 잠깐, 정말 많은데. 잠깐. 너 어디 아프니? 네? 약 좀 먹어. 이런 건 약으로도 치료가 돼요. 정말 부러워요, 봉원 씨. 아, 진짜. 네. 큰 문제다 진짜. 아니 그냥 농담이고 진짜 진짜 부러운 사람 있냐고요? 아, 있죠. 제가 요즘에 관찰 예능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부부들끼리 나와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하.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안 봐요. 그거 다들 몇 번 해봤는데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요? 별 재미 없어요. 근데 저는요 진짜 부러운 사람이 한 명 있어. 이 사람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이 사람 안 보는데 네. 오늘 이 사람이 쫓아왔네 여기까지. 아니 우리 봉원 씨가 누굴 부러워하는 스타일이 아니신데. 나 원래 안 부러워하잖아요. 누구세요? 이 사람 근데 일단 이분의 아들이요 상위 0.3%의 영재랍니다. 와. 애가 아주 똑똑하고 그렇게 착하대. 아 진짜 근데 진짜 부러운 게 이분이 이번에 또 앨범을 냈어요. 와. 이번에 4집째야. 지금까지 계속 망했거든. 아유, 또 낸 거야. 진짜 부러운 거 아니에요, 이게. 대박이야, 대박이야. 돈이 너무 많은가 봐.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무대 주인공은요, 영재 아빠, 그리고 성공한 이사님의 아주 느낌 좋은 신곡까지. 네. 여러분, 요즘 정말 잘 나가시는 분입니다. 조영구 씨를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 사람 함께 불러주세요. 헤! 하나, 둘, 셋. 야! 이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웃고만 살아도 모자란 인생. 하나, 둘, 셋. 야! 이 사람아 살지 말자. 자네도 떠나면 어떡하라고. 술도 줄이고 담배도 줄이고 보약도 먹고 운동도 열심히 다같이 하자. 나머지 인생 나머지 같이 살자. 웃고만 살아도 모자란 인생. 이 사람아 헤이! 자, 사랑하는 친구에게 야 이 사람아 우리 아프지 말고 건강하자고 한마디씩 하세요. 그리고 안아주세요. 사랑한다고요. 헤이! 하나 둘 셋 야! 이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웃고만 살아도 모자란 인생. 하나 둘 셋 야! 이 사람아 화내면서 살지 말자. 자네도 떠나면 어떡하라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술도 줄이고 담배도 줄이고 열심히 다 같이 하자. 나머지 인생 나머지 행복은 자네와 내가 오래 사는 것. 한, 둘, 셋, 넷, 야! 이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웃고만 살아도 모자란 인생. 웃고만 살아도 모자란 인생. 하나 둘 셋 야! 이 사람아 감사합니다. 함께
방구비 넘어서서 한숨 돌리면 또 한구비 마주보고 한숨을 쉰다. 우리네 인생도 같은 거라면 난 작은 못 가요 같이 갑시다. 즐거움이요 그 사람이 당신이면 행복이라네. 아, 힘이 들 땐 안아줄게요. 같은 곳 바라보며 함께 갑시다. 서서 한숨 돌리면 또 한 구비 마주 보고 한숨을 쉰다. 우리네 인생도 같은 거라면 나 혼자는 못 가요 같이 갑시다. 즐거움이요 그 사람이 당신이면 행복이라네. 아, 힘이 들 땐 안아줄게요. 같은 곳 바라보며 함께 갑시다. 둘이라면 힘든 일도 즐거움이 마음으로 흐르는데 당신은 어떤 사람 원하였나요? 연습처럼 단 하루도 살 수는 없어요. 한 번뿐인 내 인생 너무나 아까워서도 얼마나 있다고 영화같이 멋진 사랑 하고 싶어요. 입술로 입술로 입술에 입 맞추며 달빛도 휘어져봐 추억 만들고 샘물처럼 밝고 깨끗한 나의 사랑이여라. 멀지 않는 샘물처럼 사랑의 오아시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운명처럼 만난 사람 얼마나 있다고
그려져봐 추억 만들고 샘물처럼 맑고 깨끗한 나의 사랑이 여보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샘물처럼 맑고 깨끗한 나의 사랑이 여보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여찬 이 나이에 오늘도 화장을 해요 약간 주름진 그 자리가 싫어서 거울을 보는 여자예요 이 남자를 바라보면서 지금껏 사랑했어요 세월의 무게가 주름으로 번져도 예쁘게 보이고 싶네요 여자의 마음이 하나예요 오직 사랑뿐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남자 그 사람 하나만 있으면 돼요 오직 나만의 남자 때문에 내 맘도 상처를 받지만 상처난 마음에 약을 발라준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내 맘도 상처를 받지만 상처난 마음에 약을 발라준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상처난 마음에 약을 발라준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전국 탑10 가요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유미씨 네
요즘에 말이야 악플에 관련 문제들이 아주 심각해요. 그렇죠. 심각한데 유민 씨는 뭐 악플 같은 거 받아본 적 없죠? 없을 것 같은데. 그럴 리가요. 있어? 악플 있죠. 그래? 저 그 악플 볼 때마다 가슴이 막. 아니 유민 씨 같은 분한테 무슨 어떤 악플을 쓰는데 뭐 어떤 걸 써? 뭐 얼굴이 또 왜 달라졌어요? 뭐 이런 거나. 아 그런 거. 가서 때려주세요. 뭐 이런 거나. 아, 진짜 아, 악플 안 좋죠. 아, 속상해요. 봉원 씨는 없으세요? 저야말로 악플 대왕이죠. 저 악플 왕이야. 저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잘 알고 그냥 얼마나 억하신 적이 있는지 그냥 무슨 핏바라 먹는 거머리냐 쓰레기냐. 그래서 저는요 신경 안 쓰고 이제 요즘에는 네. 정신 건강 때문에 아예 악플을 안 봐. 맞아요. 이 네. 악플을 무시하는 게 정답이에요. 네. 그리고 이 전국 탑10 가요쇼 시청자분들은 그런 악플 다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저희 나중에 봉원 씨 저 좋은 기사 나면은 아니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아예. 봉원 씨 근데 제일 무서운 건 무플이에요. 아 그런가? 네. 꼭 좋은 댓글 달아주실 거죠?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요 뒤에 나올 분은요, 진짜로 뭐 악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냥 맞아요. 봐도 너무나 노래 잘하고 너무나 예쁜 그녀입니다. 맞아요. 악플싸! 악플싸? 악플싸! 악플싸 같은데? 악플싸 절대 아니고요. 아, 그래요? 악플싸예요. 악플싸. 악플싸 하는 순간 이분한테 반해버릴 거예요. 여러분, 윤희 씨를 큰 박수 한 번 맞아주세요.
내 사랑 당신에게 녹아버렸어요.
오늘 전국 탑10 가요쇼 즐겁게 보셨어요? 자, 벌써 또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니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즐거우셨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기다리셨던 하이라이트 무대가 남아있다는 점! 네, 이 마지막 무대는요 저하고 태어난 고향이 똑같아요. 마포 대흥동 개천가에서 태어났는데 불풍호 저희 학교 선배인데요. 저희 동네에서 연예인이 딱 두 명 나왔습니다. 개천에서 저는 복났다, 이분은 개천에서 욕났다 그래요.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오늘 하이라이트의 주인공 김범룡 씨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하나로 맞아주세요. 김범룡 씨입니다.
그 세월 동안 당신은 너무도 외로웠어. 뿐인데